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최근에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해보니까 조금 출출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1시간 넘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마땅히 갈 가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이풀이라는 곳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테이블 수도 꽤나 많고 꽤나 쾌적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부터 메뉴판을 간단하게나마 좀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히 메뉴가 많습니다. 뭐 그래서 크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햄버그 스테이크류가 있고요. 참고로 저는 이날 햄버그 세트를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양식 샐러드 세트 그리고 또 추가로 드링크 무한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굉장히 메뉴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샐러드, 에피타이저 등이 있고요. 그것 외에는 조식 메뉴, 정식 메뉴, 그리고 중화 메뉴, 그리고 당연히 디저트 메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요, 키즈 메뉴도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먹을 음식들 주문해 볼게요. 페퍼 햄버거. 페퍼 햄버거. 소래까나 요쇼코 사라다 세트. 요쇼코 사라다 세트. 네, 이상でいいですか? 하이. 자, 수프도 드링크가 많이 用意してますので、どうぞ。は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제가 주문한 양식 샐러드 세트에는요, 스프 바라고 해서 스프를 무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드링크 바, 그러니까 드링크를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드링크 바와 그리고 스프 바를 이용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드링크 바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12가지의 음료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물론 그것 외에도 각종 차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 바에서는 스프 3가지 종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세요. 드디어 제가 주문한 메뉴가 모두 나왔는데요. 항상 그러하듯 음식 모습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네,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잠깐 이곳 일본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떠한 이미지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좀 언급을 해볼게요. 사실 일본 내에서 최초의 패밀리 레스토랑은 1969년도였습니다. 요코하마 호도가야구에 1호점을 개업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이 헝그리 타이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초의 체인점 형태의 패밀리 레스토랑은 1970년도에 창업한 스카이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쩌면 이 스카이락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진입을 했었던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인데요. 1994년도에 CJ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진입을 했고요. 1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 스카이락이라는 브랜드가 일본에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최초의 패밀리 레스토랑이다 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제 사견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의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가 있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브랜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저렴한 곳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것들이 저렴하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떠한 계기가 있었던 건데요. 바로 사이제리아의 등장 때문입니다. 1973년에 창업한 곳인데요. 이 사이제리아라는 곳이 1977년도부터 체인점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세웠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낮은 가격입니다. 그렇게 사이제리아에서 낮은 가격이라는 전략을 내세우다 보니까 같이 경쟁하는 업계에서는 평균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 그 단가가 점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곳 일본에 있는 일반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들의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실제로 경쟁사 중에 한 군데인 1992년도에 등장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가스토라는 곳인데 이곳은 아예 우리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라는 그러한 장점을 내세우면서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사이제리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곳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의 패밀리 레스토랑은 저렴하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일본이 훨씬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격으로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과 우리나라의 패밀리 레스토랑은 그 질적으로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음식의 질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격만으로만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일본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과는 조금은 다르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곳 조이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 때나 편하게 가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기회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